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예, 동시간대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요,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요, 날씨만큼이나 뭐 하여튼 우리나라 증시 변동폭이 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날씨가 너무 폭염이었었는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야, 그래도 저 겨울이 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날씨가 또 추워지다 보니까요, 그래도 여름이 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기온차가 특히 예, 낮 기온과 아침 기온의 기온차가 클 때는요, 특히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요, 힘들어요. 예, 많이 좀 편찮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체온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제가 예,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와서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 그 일요일, 예, 일요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결정을 했어요. 한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공매도를 예,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켰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전에 한 번, 그 세 번인가가 공매도 중지를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8년도 아시죠? 그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1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피그스라고 그래서요, 그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 유럽의 다섯 개 나라가 뭐 하여튼 디폴트까지 갔었어요.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막 해서요, 그때 큰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그때 한 번 공매도 중지를 시켰고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 한 번은요, 그 코로나죠, 그죠? 팬데믹 이후에 3월 달이죠, 20년. 3, 4월 달에 공매도를 예,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켰어요.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물론 갔죠. 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그 4월 달에 뭐 라더견 사건 있죠? SG 증권 사태, 그 사건이 났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너네들은 이제 무슨 수를 써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아무나 상관은 없지만,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망가뜨려 놓는다라고 그랬죠. 뭐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용이나 뭐 스탁론이나 또 미수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매도 중단 조치는요,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이제 그 처음 보는 분이 저를 아시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공매도 효과가 하루에 끝나나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상에서 주가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엄청나게 급등, 초급등을 했어요. 그죠? 폭등을 했죠. 거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어제는 다시 폭락을 가져왔고, 오늘도요, 뭐 약보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네, 흘러내렸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금감원장이 전에 이제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언급했냐면요,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을 했다라고 했어요. 네,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도요, 공매도가 정확하게 잘 모르시거든요. 모르는데, 하여튼 들은 풍어를 있어요. 방송에서 공매도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포털 검색에서 아, 공매도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차입 공매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 이씨 아저씨하고 금씨 아저씨가 가게를 해요. 이씨 아저씨는 해장국집을 하고 감씨 아저씨는 갈비집을 해요. 면단위에서. 근데 그 면단위 동네 그 건달 깡패가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나가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이시아 씨하고 감시아 씨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일요일 날 만났어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론 적발은 했어요. 적발은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 이시아 씨하고 면단이 감시아 씨가 해장국집하고 예, 갈비집을 하는데 그 동네 지서에다 신고도 했어요. 이 동네 이상한 애들이 와서 무전 취식하고 뭐 막 돈을 갈취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동네 사람들끼리 뭐 그럽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도대체 이제 안 되니까 이시아 씨하고 감시아 씨는 일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가게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금방 이해 가나요? 무차익 공매도는요, 여러분들 저 HTS나 모든 그 여기 그 보실 수 있는 자료에 전산에 입력이 안 돼요. 뭐 거의 수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0주 대낮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물론 이제 적발은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걔네들이 누구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뭐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그다음에 뭐 블랙록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적발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못하게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요.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내년 총선을 향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여기가 23년이고요. 이해 가셨죠? 주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역배열로 주가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주봉이에요. 코스피 지수. 그죠? 예. 그래서 이때가 지금 그 9월 달이잖아요. 작년 9월 달에 2134 찍고요. 포인트를 찍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단 직전 미점이요. 그죠? 직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안정권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가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그러니까 23년도 초반에 여러분들 아시는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장을 주도를 했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 종합주가 지수를 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 갈 때는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주가가 흘러가고 일단 20년 그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다가 그죠? 거의 뭐 한 2년 넘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린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여기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그죠? 추세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추세가 상승 추세로 흘러내리는 정배열이라고거든요, 이거를. 예, 정배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역배열로 바뀌었어요. 예, 역배열로 바뀌면서요, 흘러내렸거든요. 이해 가세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 엄청 나왔어요 이때. 반대매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많았죠, 그죠? 뭐 아시다시피 그죠? 뭐 SG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뭐 영풍재지부터 해서 이런 사건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거의 뭐 투자 자금 거의 다 날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날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아시아 지수 평균하고는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는 폭락을 하고 오늘도 주가는 예, 좀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때 중지시켰어야 돼요. 이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왜 공매도가 필요하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풍재지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그건 어차피 뭐 좀 이상한 종목인가? A라는 종목이 있다고 그죠? 자,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요 주가가 계속 가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 대비 2.5배 이상이 날아가면요 이거는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과열됐다 이러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날라가면은
이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뭐 귀동량으로 그냥 뭐 그 간대 그러고 막 뛰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사실 공매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어떤 필요악으로 필요한 게 사실 공매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매도를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중지시킨 이유는 뭐냐? 물론 이제 새로운 동학개미 제2차 동학개미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끝났느냐? 끝나지는 않았고요. 뭐 하루에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제가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 위치 보십니까? 저 위치 보이세요? 주가가요. 이쪽은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크게 보느냐고. 자,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 박스권이에요.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 주봉 보면요. 박스권에서 주가 흘러내리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전 저 지점 있죠. 그죠? 저 지점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예, 추세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추세 중심 정도 이렇게 되면요. 포인트는 한 2700포인트 나옵니다. 27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뭐 2400, 2500. 여기서요. 2700까지는 1차적으로 돌파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얼마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3300포인트를 날라가야 되겠죠. 물론 2008년이나 2011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010년 3월 달에 공매도를 일시 중지했을 때 당시에는 금리도 낮았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신문, 경제신문을 들춰보니까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라고 그래요. 이거 봐요. 3월 달에요. 20년.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예, 20년 예, 3월에서 4월에 잘 보세요. 3월하고 4월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체가 먼저 주도주를 가지고 끌어올리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개미가 어쩌고 서학개미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고점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고점에서 대개 뭘 샀어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문제였었고요. 신용 그리고 스탁론 미수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치는 뭐예요?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큰 쓴맛을 봤죠. 그리고 이제 중지를 시킨다? 그러면 주가는요. 일단은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월요일날 급등했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급락했고 오늘도 좀 조정을 줬는데 그럼 앞으로 추세는 어떠냐? 추세는 2700을 돌파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가는 어디까지 향해야 될까요? 3300선을 돌파해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2년에서 2년 반 동안 물려있던 종목들이 다 본전 내지는요. 빨갛게 예, 솟아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종목을요.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고 설명할 게 아니라 예? 대개 보면요. 차트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재무제표를 얘기했어요. 어떤 종목을요, 막 제시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그래서, 자, 어쨌든 저는요, 예, 방송심의위원회, 존중을 합니다. 사실, 대가들의 투자비법은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제시하거나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라 어떤 기법을 하나하나 좀 가르쳐 드리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제 상단에 예, 어떤 종목을 표시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저렇게 삐리리 예, 제가 종목에 대해서 가렸어요. 물론 종목에 대해서 가렸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안 계실 겁니다. 그래요. 자, 살짝 힌트를 드리면요. 예. 영풍재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영풍재지. 여기, 그죠? 하한가 맞고요. 거래정지 있었죠? 그때 거래량 없었고, 그죠? 그리고 계속 하한가를 맞습니다. 그죠? 그러고서 이날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최근에 또 좀 움직였겠죠? 거기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고 이 종목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상단에 보면요. 예, 제가 다이아그램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HTS에서
HTS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보시는 보조 지표라는 게 있어요. 예, 보조 지표가 있는데, 예, 보조 지표. 이 보조 지표가 한 40여 가지 돼요. 그러면 뭐 일목균형표도 있고, 뭐 MACD 오실레이터, 소나 차트, 일목균형표, 뭐 심리선, 뭐 다 보잖아요, 그죠? 보죠. 근데 저는요, 그거 좀 무시해 버리고요. 제 자체적으로 보조 지표를 만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다이아그램을 보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물고 들어옵니다. 여기 X표는요, 참고로 상한가인데, 제가 추구하는 상한가는요, 일단은 14% 이상이 되면요, 저는 상한가 표시를 합니다. 30%가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물고 들어오죠, 그죠?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우리가 캠핑을 가요, 그죠? 캠핑 가면 이제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그죠? 불을 피워서 장작을 떼죠,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아, 물론 이제 뭐 요즘같이 날씨가 좀 선흥을 하면은, 예, 보온 효과도 있겠지만, 뭐 저녁 준비해서 고기도 구워 드셔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장작을 뗀다라는 거는 이제 장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거래량이라고 좀 보시고요. 그리고 주가가요, 이렇게 보면요, 올라가죠? 점점 캔들이 커지죠, 그죠? 이거를요, 불꽃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불꽃이. 이게 불을 피워서 나중에 활활 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꺼져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거냐? 꺼진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들여분 거예요. 누가? 옆에 이제 캠핑 오신 분이 한참 모닥불 피워놓고 뭐 통기타 치고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떤 심술 궂은 사람이 물을 갖다 확 끼얹은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공매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는 있지도 않으면서 있어 그러고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보면요, 멈춥니다, 그죠? 자, 보세요, 멈추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평선이 하나 들어가요. 이평선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골뱅이 1이라고 그러세요. 여기다가 이평선을 하나 집어넣고요, 그죠? 이평선 하나 집어넣고 또 뭘 집어넣냐면요,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시크릿이라고 그래서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크릿. 방향이 두 방향이에요, 그죠? 예? 자, 우상향이고요. 예, 좌상향 방향으로요, 제가 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풍류 캔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적산병, 흑산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겹치는. 그러니까 먼저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이 쭉 같이 엮이다가 갑자기요, 이게 범위가 커집니다.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이. 진폭이, 예, 진폭이 갑자기 커지죠? 커지죠? 그죠? 여기서는요, 다시요. 자, 시크릿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이 부분은요,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가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갑자기 얘가요, 갑자기 둘이 합치더니요, 여기서 활활 타오릅니다. 그죠? 저쪽에서는 반드시요, 1, 2, 1, 2, 1, 2 쭉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리고요, 서서히 다시 여기서 서서히 다시 만나긴 하지만 이쪽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서 방향은요,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을 모아놓으면요, 어떤 모습 나오냐면, 고동색과 파란색, 즉, 시크릿가요, 시크릿가 요 색깔이 여기서 멈추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차트는 뭐냐면요, 제가 예, CK7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CK7이라고 해서 우상향 방향에다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딱 무슨 모양 같냐면요, 항공모함 같죠, 그죠? 항공모함. 예, 큰 전함 같아요, 그죠? 자, 이거 물이에요, 물. 이 물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예, 아까 보셨듯이, 그죠? 자, 이쪽에서 보셨듯이, 예, 시크릿, 이거를요, 빼버리고, 이 지점부터요, 그죠? 방향이 쭉 이어가죠, 그죠? 예, 쭉 이어가다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렇게 빠져서 5일 연속 하한가, 6일, 7일 연속 하한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미리 알아차린 거예요. 벌써 여기서 던졌겠죠, 그죠? 던졌겠죠. 물론 여기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거리량이 직전 거리량보다 두 배 이상 올라왔을 때 당연히 매도를 하셨겠지만 여기서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요, 정배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역배열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알 수 있을까? 그럼요. 알 수 있죠. 예. 이평이라는 건요, 뭘로 계산하냐면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상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서 주가가요, 거리랑 동반해서 오르는 폭이 되게 크다가, 그죠? 이쪽에서, 그죠? 신호를 주면 어떤 그 상방과 하방을 두고요, 평균치를 대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데 직전 캔들 4개보다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잡아주는 한도가 있어요. 맥심이 있는데 그런데 예,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요. 그 부분부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풍선이 엄청 커지다가 나중에는요. 이 자체가 평균치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어디서 하셨어요? 그럼 대개 여기서 많이 하세요. 이게 차트가 이쁘다고 여기서 매수를 많이들 하시죠. 그냥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냐면요. 상단에 보면 다이어그램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어그램도 넣고, 그 다음에, 예, CKG, 그러고, 그 다음에 G7, K7을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놓고 전체적으로 놨을 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도 그렇고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보조지표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종목도 삐리리라는 종목인데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래량 빼고 차트만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화면으로 가서 볼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요, 뭐가 다릅니까? 예, 피뢰침이에요. 피뢰침. 예, 우리가 이제 건물을 빌딩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예, 빌딩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죠? 예, 미국 같은데 맨하탄 가면 빌딩 위에 예, 피뢰침을 이제 번개가 쳐버리면요, 이리 통해서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 피뢰침을 세우죠, 그죠? 꼭대기에. 그리고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 같은 데 보면은 예, 안테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세웠으면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뭘 갖다 놨냐면 다이아그램이라는 이제 예, 보조 지표를 가져다 놨어요. 다이아그램.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한번 끝났고요. 다시 여기서 한번 끝나는 거예요. 1차, 2차.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이해 가셨어요? 여기서 보면요. 차곡차곡 예, 올라가고 피뢰침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고요. 옆으로 그냥 이동해버리죠. 그죠? 이동해버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동해버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게 다이아그램으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평선을 하나 놨고요. 이 이평선 이 자리를요. 자, 보실까요? 자,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예, 지지하는 모습. 이게, 예. 골뱅이 A1, 예, 1봉, 예, 2평인데요. 여기서 잘 보면 지지하잖아요. 그죠? 얘가 이탈해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만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요, 매수 매도를 했고요. 이 지점 지지하고 다시 상한가 올리고 움직일 때 추가 매수해서 요 피뢰침 여기서 끝난 거죠. 1차, 2차, 예, 두 번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평선을 여기서 잘 보면요. 화면 크게 갈게요. 이평선을 눈을 크게 잘 뜨고 보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렇게 이평선이 자 우상향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얘가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직각으로 바뀌죠. 그죠? 보이죠? 그죠? 바뀌잖아요. 그러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손을 놔버리면요. 일단은, 역별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방금 이제 보셨듯이, 예, 시크릿, 예, 우상향, 좌상향, 방향으로 놨을 때,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도 같이 엮이죠. 그죠? 예,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그러죠? 예. 그래서 끝난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다시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그리고 고동색, 파란색이 여기서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급등을 해버리면서 이 캔들을 보면요. 피뢰침을 만들고 나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 시크릿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도를 놓쳤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 여기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탈해 버리거나, 예, 이탈해 버리거나 그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 부분에서 대개 매수를 하시고 여기서 손절을 하시더라. 근데 손절을 못 하죠. 못 하고, 예, 신용, 그 다음에 미수 이런 거 쓰셔서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그죠? 예. 자, 1차, 2차죠, 그죠?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매수하셨고요. 여기서 매도하셨겠죠? 다시 여기서 매수입니다. 얘가 아니라 여기서 매수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하고 끝났죠? 못했으면요, 여기서라도 끝을 맺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주가는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제가 CK7, CG7 이러겠죠? 옛날에 K7, 그리고 G7, K7, 뭐를 의미할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한꺼번에 다 넣어버렸어요. 어때요? 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복잡해 보이나요? 아닌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잘 표현을 했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지지하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예, 지지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을 낸 거예요. 그리고 지지했고요. 다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테나 세웠을 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걸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이 삐리리 종목을요. 열심히 얘기를 했고, 안 됩니다. 얘기를 했고, 배터리 아줌마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삐리리 종목인데요. 여기서도 뭔가 여기서 한번 끝난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끝난 것 같죠? 자, 앞선 종목하고 좀 비슷하죠? 얘도 뭘 세웠습니까? 예, 산 위에 안테나를 세웠어요. 피뢰침을 세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고요. 다이아그램. 그 다음에 여기다를 뭐 놨어요? 예, 시크릿 비밀. 예, 시크릿 비밀. 우상향, 좌상향 방향을 놨어요. 여기서도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그리고 여기서 끝을 내죠. 그죠? 그리고 고동색, 파란색, 고동색, 파란색 다시 모입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끝.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갔더니 이런 그림 나오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딱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서요. 이 범주에서 끝을 냈고요. 여기서 끝을 냈고, 다시 이 자리,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요, 역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종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요,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요, 영풍재지가 되겠습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베끼다. 자, 본격적으로요, 요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0% 그리고요, 7% 그리고요, 14% 그리고요, 반을 가르겠죠. 3.5% 그리고요. 10% VI 발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죠? 내가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고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내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면 일단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목표가에서 벗어난 종목은요. 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또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쯤에서 잠시 전하는 말씀요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격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격주로. 자, 이번에는 저 다음 주 토요일 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는 건요. 지방에서 오실 때 미리 이제 뭐 고속버스나 뭐 열차 예약을 미리 하시라는 거죠. 차를 갖고 직접 오시기는요. 뭐 오실 수도 있지만 주말이면 되게 좀 막힙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하여튼 격주로 여러분들과 한 10분 내외에 예, 제 조그만 사무실 거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결되는 이 종목들도요, 일단은 가려야 됩니다. 방송에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나 추천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심의에 걸립니다. 그래서 심의 규정을 저는 준수한다. 그래서 어쨌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래 하단에 나오는 샵 예, 377이 100원입니다. 유료. 거기다 제 이름을 입력하시면요, 문자 전송하시면 아마 예,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셔서 예,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게 지금요, 분봉에다가, 네, 분봉에다가 라인을 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시가가 되는 겁니다. 시가. 시가. 어제 종가가 아니라 오늘 아침 시가. 그러면 시가가 어제 종가 대비 3% 넘게 올랐으면 손대면 안 되겠죠. 반대로 어제 종가보다 3% 밑으로 떨어졌으면 그것도 건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3.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가와 그 다음에 시가로부터 7%의 라인을 거놨고요. 이거는요, 10%거든요. 10%. 자, 10%.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VI 발동이라고 그러죠.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14%의 라인을 이렇게 거놨어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러면 시가로부터 캔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자, 두 개의 캔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즉, 이거는요, 0%죠? 이게 7%잖아요. 이걸 반 나누면 여기가 3.5%겠죠? 3.5%. 즉, 무슨 얘기냐면요, 시가로부터 캔들이요, 분봉에서, 분봉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그죠? 2분봉도 볼 수 있고, 3분봉도 볼 수 있고, 4분봉도 볼 수 있고, 5분봉도 볼 수 있죠? 그죠? 10분봉까지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분봉을 보고, 어떤 분봉이든 먼저 이렇게 타겟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예, 공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주식을 입문하신 지 뭐 한 1년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냥 기동량 지인의 어떤 뭐 이야기를 듣고 또는 리모컨 돌리다가 뭐 방송에서 종목 배틀해서 막 종목을 이야기해서 그냥 사신 분, 그분은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내 얘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3년, 4년,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보고, 예, 완전히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내 자본금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예요, 프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 후에 갑자기요, 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거래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일봉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걸 분봉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저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 될까요? 매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캔들이 요렇게 뭐가 3.5%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거 안 한다고요. 아셨죠? 반드시 최소 시가로부터 3.5의 시가가 형성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손대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요, 예,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정적 한번, 예, VI 발동 찍고, 그 다음에 저는요, 14% 금방이 오면요, 일단은요, 매도를 취합니다. 되게 14% 금방에서. 물론, 이 종목이 오늘 뭐 22%, 24%, 물론 30%까지 갈 수 있으나 절대로 저는요, 그 위치에서는 손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도는요, 반드시
이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제가 왜 3714라는 말을 쓸까요? 3. 이건 포착이고요. 7% 내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물론 분할이겠죠. 그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7에서 14면 다시 7%거든요. 7 더하기 7은 14니까. 그럼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뭐 7% 수익이다. 그럼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아셨죠? 예,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매매하는 방법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가 시가라고 봅시다. 시가. 시가야. 아침에. 그러면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요. 아침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상단과 하단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0%고요. 잘 봐요. 여기가 3%예요. 하단도 3%. 그럼 여기는 플러스 3%고 여기는 마이너스 3%겠죠. 그런데 어제 종가 대비 시작을 여기서 하든가 시작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붕 떴다라고 그래요. 붕 떴어요. 그러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붕 떴어요. 그러면 매도하시겠죠.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붕 뜨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붕 뜨니까 계속 갈 거라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 봐요. 공매도를 일시, 이제 한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단을 시켰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그죠? 갭상에서. 그러면 계속 갭상에서 올라가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차트. 그럴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요. 포지션을 두 개를 취해요. 하나는 올라가는 거에 배팅, 하나는 떨어지는 거에 배팅. 그 둘 중에 하나는 먹겠죠. 조금 수익 나든가 본전이든가. 그래서 외인과 기관은 일치를 않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대개는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3% 반으로 나누면 어디냐면 여기가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죠? 상단은요, 나눌 필요 없죠. 그죠? 시작에서. 시작에서 일단 플러스로 시작할 거냐, 마이너스로 시작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배팅을 되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 자리도 1.5%겠지만 의미 없고요. 여기 진폭이 있고 여기를요, 둘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침에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주가가 시작을 했어요. 어제 종가 대비. 그러면 플러스로 시작할 수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삼각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각 매매는 무슨 의미냐면요. 처음에 100만 원 매수로 하시고 떨어지면 200만 원 매수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300만 원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300만 원에 7%는 그럼 21만 원 번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 아니, 내가 주식을 3천만 원 갖고 하는데 에이, 300만 원 이게 뭐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삼각매매는 처음에 100만 원을 일단 태워요. 근데 이제 밑으로 빠지면 200만 원을 태우고요. 또 밑으로 빠지면 400만 원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룰이에요. 이거 룰. 이게 룰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어떤 종목이 있어. 괜찮대. 끝내준대. 초전도체 2차 전지래. 그래. 뭐 개인들 무조건 사래. 지금 사도 두 배 간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뭐 2천만 원 이걸 한 번에 훅 사고 가만히 쳐다보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일단은요, 어제 종가보다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하면요, 여기서 일단 100만 원 사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가요, 얘가 밀리죠. 종목이요,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2개, 3개 빼고 100개 98개, 97개는요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이게 시저 고종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해서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개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사서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올라가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7% 그냥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0에서 어제 종가 대비 1.5% 내에서는요, 200 사는 거요. 100 샀는데 200 샀는데 다시 올라오죠. 그럼 또 100을 사요. 또 떨어져요. 또 200 사요. 또 떨어져요. 그럼 얼마요? 1이 떨어지면요. 어제 종가 대비 1.5를 벗어나는 1.7이나 3% 내로 들어가면 400만 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그거 얼마요?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거는요. 최소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2억 정도는 가지고 해야 베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은 2억 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막 2천만 원 이래요. 그럼 누구는 좋아하겠죠. 외인과 기관은.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특이한 게 있어요. 3%를 벗어났어. 어? 내가 100, 200, 100, 200, 400 샀는데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0 사고 200 사고 400 샀는데 떨어지면요. 산 만큼을 다시 사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분할 매수를 알려드리는 거지 물타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 물탄다는 거는 예? 이거는 주식 방송에서 용어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사설 도박장에서 쓰시는 거예요. 물길러 갈게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셨죠? 여기 누적 300이 될 거고 여기 누적 70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사시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400. 잠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한다. 그러면 100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종목을 볼게요. 이것도요. 삐리리라는 종목. 종목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 종목이요. 이게 0, 그리고 7, 이게 14%입니다. 이거는 VI 발동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해서 주가 이만큼 올라갔죠? 기가 막히죠? 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이 위치. 그러니까 이 위치부터 확대할게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시가예요, 시가. 시가로부터요. 이 노란 색선이 뭐냐면 3.5% 통과시키면 띵 하고 나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뭐냐면 우리가 조건 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건 검색. 예, 조건 검색이라고 그래요. 조건 검색. 조건 검색. 이러이러한 경우에 종목이 나오게 어떤 조건을 설정하면요. 종목이 예, 실시간 장중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 위치에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이거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주주 지분 20%가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예,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뭐 모바일로 보시든지 뭐 집에서 컴퓨터로 보시든지 TV를 보시든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매출액 의미 없어요. 영업이익 늘었다 의미 없어요. 단지 흑자냐, 적자냐 검정을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이 72%에 2000%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에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에 하나라도 벗어났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진짜요.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이걸 몇 번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중요한 거 뭐냐면요. PPS라는 겁니다. PPS. PPS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12,000원 써 있죠. 그죠? 그럼 두 번 더 하면 24,000원 이렇게 써 있겠죠. 그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22년도에 대한 자료고요. 자료고 요거는 이제 상반기 자료입니다. 상반기. 예, 상반기 봤더니 13,293 돼 있고요. PBR은 0.78배 돼 있어요. 그러면 13,293원에 78%, 즉 어떻게 계산하냐면 13,293 곱하기 0.78 은 하면 나와요. 은 하면 나오겠죠. 그죠? 13,293을 78%잖아요.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두 번 더해 주는 거예요. 두 번. 그럼 얼마 나오냐면 2만 700원 이렇게 나와요. 이 종목은요. 2만 700원이에요. 목표가가. 자, 다시 볼게요. 2만 700원이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만 원이래. 만 원에서 스타트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 2만 700원 갈 때까지 들고 있는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분봉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뭐 하는 거요? 매매하는 거요. 저는 단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샀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이틀, 3일. 보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집중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대개는 10개 중에 하나, 두 개 빼놓고는 다 움직인다라는 거죠. 장중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봐봐요. 야, 매수했는데 빠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요? 감사한 거죠. 아까 장부 봤잖아요. 괜찮잖아요. 뭐 문제 없잖아요. 2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삐리리 저 종목은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오면 이 종목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방증 심의에 걸려요. 종목에서 얘기하면. 잘 봐봐요. 이 종목을 어디다가 관심 종목이라고 그래요.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이라고요. HTS에 이 종목을 예,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예, 그런 툴이 있어요. 여기다 모아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건 PC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TS, 모바일 뭐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휴대폰으로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PC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고, 자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주식을 틈날 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관과 외인은 틈날 때 하나요? 아니요. 아침 9시 전에 앉아서요.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앉아서 시장 파악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미수를 썼는지 시탁론을 썼는지 신용을 썼는지 다 파악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때쯤 포지션을 공매도 때리자 그러고 하는데 막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게 때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때리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라고요. 2만 원짜리라니까. 사서 따블이 아니라 뭐 추가 매수했겠죠. 뭐 100 사고 200 사고 200 사고 400 사고 이런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봐요.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거요. 자, 빨리빨리 움직여요. 자, 이해 가셨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샀더니 거리랑 들어오면서 바로 갖다 올려 붙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10% 이게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그죠?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됐죠? 응?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VI 발동 찍고 갭상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빵 떠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모았던 종목을 이 지점에서 확 집어던지는 그 느낌, 환희. 그러니까 14%쯤 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시장가로 때렸더니 뭐 이때 팔리고 이러겠죠. 주가가 거리랑 동반해서 막 올라갈 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일까요? 20%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범주 안에서 한 7% 또는 한 5%만 내가 수익을 취한다면. 그러니까 100, 200, 200, 100 사가지고 얼마? 1000만 원에 5%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바로 꺾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다다음 주입니다. 제가 격주로 여러분들을 모신다고 그랬어요. 오셔서요. 자, 이제는요, 상단 좌측에 여러분들 종목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어쨌든 힘 닿는 데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왜 멈췄냐면요.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다시요. 또, 예, 다음 주에 또 이러한 종목 하나하나 예, 끄집어다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요. 그만 멈출까 합니다. 아, 저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